나도 일어나니까 엄마 없었어. 나도 삼촌한테 들었어. 야, 나한테 말도 없이 엄마 정말로 엄마한 거 아니니? 언니는 엄마랑 싸웠잖아. 엄마가 이제부터 언니랑 말 절대 안 할 거래. 전화는 돌아올 때까지 하면 안 될걸? 자기는 지금부터 자유니까 연락하지 말라 그랬대. 뭐 자유? 아 진짜 기가 막혀서. 야 누가 보면은 강제 수용소에서 노역이라도 한 줄 알겠다. 노역은 노역이지. 뭐야? 아니 잘난 큰딸 살림해주랴 애봐주랴. 노역도 그런 노역이 없었지 사실. 야. 나도 여기 회사거든. 끊어.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시니? 언니, 내가 빨리 말할 테니까 잘 들어. 엄마는 여행 갔고, 내가 일어나니까 없었고, 나도 삼촌한테 들었고, 전화는 안 돼. 지금부터 자기는 자유니까 연락하지 말라 그랬대, 됐지? 잘 됐네. 그렇지 않아도 내가 조만간 여행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. 돌아오시면 또 모시고 가면 되지 뭐. 에? 아니, 언니처럼 바쁜 사람이 어떡해? 조만간 쉬게 될 것 같아. 뭐? 쉬어? 언니, 무슨 일 있어? 그래 열심히 써라. 야 강미리 야! 아, 뭐야? 왜요 편집장님? 강미리 씨 근무 중에 개인적인 전화는 좀 삼가하면 안 되겠습니까? 죄송합니다. 아, 언니들한테 자꾸 연락이 와서 주의할게요. 그래가지고 글 쓰겠습니까? 집중이 돼요? 그럼 어떡해요. 언니들을 죽일 수도 없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. 암튼 경고입니다. 우리 아침에 맑은 정신일 때 집중 좀 합시다. 네? 네 알겠습니다. 아니 삼촌이 말이야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주문한 흑염소가 원래 30개였는데 내가 어제까지 22개 먹고 8개가 남아있어 하거든? 그런데 하나도 없다. 혹시 네가 먹었냐? 너 뭐야 좋아하잖아 임마. 나 네가 제일 음식스러워. 야 강미 너 먹었어 안 먹었어? 빨리 물어. 강미애 씨!